저는 이렇게 사진기에 담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담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원래 예술가는 이렇게 아티스트적으로 좀 살아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사진으로 제 모습을 담는 것보다 머릿속에 제 자신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찍어줄래? 알았어. 야, 진짜 잘 안 보여. 손도 없어? 제가 진짜 사진 기가 막히고 싶어. 원볼! 유명한 곳을 가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다 가이드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네, 이렇게 강가가 나와요. 네. 강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으면은 근데 뭐 사람 막 알아서 비켜놔주거든요. 강이 나와요. 강. 저 타면 안 돼요? 여기 강 이름이 뭐죠? 여기가 리버요. 여기 템즈강. 템즈강 맞아요. 템즈강이었어요. 템즈강이에요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와봤는데 템즈강 진짜 유명한 데 아니에요? 아, 저 맨날 들었어요 막. 제가 작년에 런던에 왔었을 때 여기에서 커피 사들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 영어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태웅이하고 저하고 우정여행 왔었거든요. 제임스였나요? 그때 만난 친구가? 아니 제임스는 말고 피터였어요. 피터. 아 피터. 피터랑 이렇게 얘기 좀 했었죠. 맞아요. 그 피터가 연락이 왔어서요. 런던 오면 연락 달라고. 근데 이번에 일적으로 온 거니까 미안하다고 못 만날 것 같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인생에서 영어는 기본이니까요. 그죠. English.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우리 이제 여기 한 바퀴 돌고 야, 스테이크 먹으러 갈 거야. 스테이크? 스테이크? 야, 제가 런던에서 잘하는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스테이크 좀 잘 썰었는데 내가 썰어줄까? 제가 스테이크 어디서 잘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 우리 그때 먹었던 곳이 있다. 작년에 태용이랑 피터랑 맞아. 같이 왔었거든요. 피터가 소개해준 곳이 있더라. 피터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저는 항상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곳을 달리곤 해요. 형 지금 7시에요. 아침에 오후 7시인데 지금 아침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저 배를 타면서 피터랑 우성이랑 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면서 고기도 잡아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진 찍고 있지 않았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 그때 형 없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 갈래? 에비로드 갈래? 에비로드 가야지 이제. 에비로드 갈 거예요. 에비로드. 애들이랑 다 같이 에비로드 갈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관광지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에비로드가 어떤 곳이냐면요. 비틀즈 아시죠? 엄청 유명한 영국의 밴드 비틀즈. 비틀즈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앨범을 보시면은 횡단보도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에비로드거든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저 이따 봐요. 피터가 소개해줬었거든요. 우리 여섯 명이 다 같이 찍자. 여섯 명이 다 같이 찍자. 그래, 여섯 명이 다 같이 걷자. 야, 포즈 이 포즈. 하나 둘 셋. 사진도 찍었고 우리 이제 어디 아비로드에서 이제 비틀즈 했던 것을 이제 제가 애들한테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피터하고 옛날에 왔던 데인데 아 피터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줬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피터 잘 지내니?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붐. 이제 목적지가 어딘가요? 목적지. 목적지 이제 다음 목적지가 어디지? 이제 네. 스탠퍼드 브릿지. 아, 스탠퍼드 브릿지로 갈 거예요. 스탠퍼드 브릿지. 다리죠, 다리. 고양이 온다. 브릿지. 다리. 브릿지는 밤에 다리. 밤에 가면 멋있는데 요즘 네, 영국이 첼시 홈구장이에요. 네, 여기가 다리 아니에요?
제가 샌드위치 찍게 하나 둘 셋.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다음 목적지요? 네. 아, 우리 다음 목적지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스탠퍼드 브릿지로. 아 스탠퍼드 브릿지. 이 스탠퍼드 브릿지가 뭐냐면 이게 잉글랜드 이제 프리미어 리그 첼시 있잖아요. 첼시 알아요? 첼시 알죠. 첼시 홍구장이에요. 아, 다리 아닙니다 여러분. 런던 브릿지 아니에요. 런던 브릿지처럼 뭐 그런 브릿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첼시 구장이에요. 되게 유식하시네요. 네. 아 근데 원래 되게 많이 알더라고. 근데 런던 브릿지 이런 데는 뭐 밤에 가야지 보면 그쵸, 멋있지만 홈구장은 뭐 이렇게 날씨 밝을 때. 근데 요즘 영국이 이렇게 날씨 밝거든요. 9시 반까지 해가 안 져요. 지금 8시 15분인데 빨리 가야 돼. 1시간 15분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갑시다. 좀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절대 안녕. 여러분 다리 아니에요. 아 맞다. 와. 첼시 홈구장. 여기서 한번 플레이오프 하고 싶어요. 플레이오프 하고 싶어요. 나 쇼. 자기룡 패스. 자기룡 패스. 첼시. 와 첼시. 아 이거다. 와. 첼시. 와 진짜 멋있다 첼시. 진짜 멋있다 첼시. 말했던 필터. 제가 말했죠. 런던 뭐 아비로드 뭐 런던 브릿지 다 설명해 준 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거든요. 저희.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유어 프렌드. 그래서 제가 첼시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필터가 그때 이 뷰로 하나만 찍어 줘 나. 어. 이 뷰야. 잡아. 이 뷰야. 야, 나 헤딩할 때 찍어. 찍나? 나 지금 각 괜찮아? 자, 태클. 오케이, 찍었어. 와, 저 사진을 위해서라면. 자, 보자. 배터리가 별로 없어. 아 보고 싶어요. 아니 못 찍어서 그래. 누가 찍는데 근데? 형 찍을라 그랬는데 상호가 너무 이제 이것도 진짜 못 먹어. 아니 가격이 좋지 않아.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다리 떴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리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형 커플이에요. 우리 둘이 커플이에요. 달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다리 예쁘다 이런 건 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런 말이 있어. 진짜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뭐였지? 새우를 이렇게 까서 네, 네. 주는 거는 네. 사랑이다. 아, 난 몰라. 어? 영화 보면 나와요. 뭐 그런 말이 있죠. 다리 예쁘다는 매일 아침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매일 아침 너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어 이런 말이 뭐. 그쵸. 내가 결혼해줄래 너의... 이런 말이 있는 거. 싼 거죠. 뭐. 그런 이치 아닐까요? 그런 거 같네요. 다리 예쁘다. 다리 이쁘다가 뭐라고요? 다리 이쁘다와 아 다리 이쁘다. 다리 이쁘다는 네. 그러니까 어느 소설가가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다리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그럼 걸어볼까요? 예. 여기가 런던 저희가 위치한 곳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네. 여기가 공원이래요. 아 진짜요? 네. 확실해요? 어, 유명하잖아. 유명해요 여기? 안 유명해?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중에서 가든 같아 가든. 어, 가든. 아 잔디 한번 밟아볼까요 우리? Hello Angels. 자 영국 잔디. 어 여기서 축구하면 되게 좋겠어요. 예? 네? 너 방금 먹은 풀 냄새 나요. 런던 3일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러게요. 조금 아쉽지만 원래 아쉬움을 남기고 원래 가야죠. 아쉬울 때 떠나야 되는 거죠.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누가 박수 쳤어? 방금 제가요. 아, 떠나. 근데 나 참고로 어제 들었던 얘기가 네. 그 기사님이 말한 게 저기 있는 햄버거 집이 영국 자기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다 그랬어. 어디 어디요? 왜냐면 저기밖에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아까 수현 형이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지. 여기가 바로 런던.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싶다. 런던에서 큰 쇼핑몰 웨스트필드입니다. 키위 버거. 아메리칸 치. 난 고기가 좋아. 아, 저 택시 드라이버랑. 와! 야, 전부 다 미디엄이야? 아, 이게 케찹이네. 어, 몰랐어. 이게 케찹이야, 이거 토마토. 어. 네, 이거 빅맥 아니거든요. 빅맥 좀 먹어봤는데. 어, 아, 형. 근데 감자튀김이 한국보다 얇아요. 이렇게 큰 거는 먼저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좋더라고요. 스키니 프라이스. 스키니 프라이즈 킨다. 이게 센스 못했어요. 형아. 감자튀김이 정말 맛있어요. 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이렇게 뿌려먹어요. 와, 근데 되게 잘 나온다, 이게. 이건 무슨 컵이야? 대박. 네네네. 형 사이즈 나오지 이렇게 하면 네? 뭐야?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희도 식사 맛있게 할게요. 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좋다. 와, 귀여워. 눈이 아프다. 내 손이 진짜 마약 손이야 진짜. 아, 어떻게 눈은 한쪽밖에 없어. 나의 마약 손. 영국에서도 통합니다. 네잎클로버가 왜 행운의 클로버인지 이유 아시죠? 네,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서 그 누구 위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밑을 보는데 항상 네잎클로버만 보다가 네잎클로버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죽는 순간 폭탄이 아니야 총알이 비켜나가죠. 그래서 폭탄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클로버여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어, 클로버가. 아 어, 맞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알죠? 아, 알아요. 어렸을 때 이거 봤죠. 첫 팔이 떠 이거. 근데 그게 왜 네잎클로버냐? 얘가 이 총알 피했잖아요. 네. 뒤에 있던 애가 입을 맞은 거야. 아 네잎 이래서 네잎클로버가 된 거야. 아 네잎. 아예 영국식 개그야 이거. 어제도 영국식 개그 잘했잖아. 어, 이거. 지금 잎이 신기하네. 지금 방금도 아, 네, 잎. 지금 방금도 영국 현지에 계신 네. 어, 한인 분이 웃으셨잖아요. 어제 제가 뭐 그냥 다 주셨습니다. 프리덤. 제가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네. 아 맞아요 레슨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리고 휴직맨 선배님께 네 형님 누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뭐 네, 나왔는데 네,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형 네. 주인공 등장 런던 홀리데이. 웨스트필드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 방금 왔는데 정말 재미가 없네. 여기 네. 호텔에 있는 조식 제미가 맛있어요. 제미 맛있어. 제미 맛있어. 별로 별로 했는데 실패했다. 편집하기다. Thank you very much, man. Thank you very much. I'm from London. Oh, thank you very much. You're Korean? I am South Korean. Bye. Bye.